안녕하세요. 무선문 야시프입니다. 제품 이름은 트렉사스 엑스맥스입니다. 엑스맥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차죠. 그냥 말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차 바로 엑스맥스입니다. 엑스맥스에도 신형 8세대 때는 강력한 그런 모터, 변속기, 파워소스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를 하도 되니까 이게 윌리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 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차죠. 자, 내용을 살짝 볼게요. 자, 이 빼고, 이렇게 올리고, 자, 45도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앞에서부터는 범퍼가 굉장히 튼튼해요. 이중으로 있어요. 자, 앞뒤로 범퍼 되어 있고요. 쇽! 와, 쇽 정말 좋죠. 자, 그 다음에 서버. 이게 서버 좋은데, 이륙 서버를 여러분들 굉장히 심하게 다루시면은, 예, 안 돼요. 서버에 부들부들하게 잠그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변속기. 정말 튼튼하고요. 모터. 정말 좋아요. 자, 기아도 되게 좋고요. 자, 삐삐 나기 때문에 배터리 없으면 삐삐 걸릴 겁니다. 배터리는, OK 7600 배터리 들어있고요. 자, 앞뒤 다 쇼기 바람이 잘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윌리바까지, 아까 말했던 윌리바에도, 자, 베어링까지 달려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하부샷이.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샷시가 있지만 운동성이 정말 좋아요. 조종기 할 때는 조종기 보시면 스티어링, 그다음에 땡기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놔두고 한 번 더 후진이에요. 자, 이거는 동영상 유튜브 RC라이프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 TRX 이건 TQI죠. TQI 조종기 세팅. 네, 요거 제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멀티펑션은 따로 이제 한 12시 방향 좋습니다. 이게 자유로예요. 자유로. 자유로에 따라서, 자, 보세요. 살짝 해볼게요. 살짝 당기는 다음에, 서버를 움직이면, 서버 어디 서버? 서버. 서버가 움직이는 거예요, 서버가. 서버가 이 서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유로로 움직이는 게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지지성이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동영상도 있고, 설명도 많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출고, 깔끔하게 출고되는 것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님 지역은, 경기도 파주! 파주의 문산으로 가는 엑스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맥스 출고 계획.